땅도 좀, 그러니까 땅이 좀 많은 게, 돈은 없어도 왜 땅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, 왜 현금 부자냐, 땅 부자냐, 뭐 그런 거 차이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지. 엄마는 갖고 있는 현금은 없는데 땅이 엄청 많네. 이제 그렇게는 보이죠. 어느 윤가가 나오네요. 그죠? 들은 와도 있는 티가 안 나요. 알죠? 그 사람이 비싼 옷이니까 상표 없는 걸 본다고. 아, 그런 교육을 받는가? 말을 되게 예쁘게 해. 아, 맞아요. 천천히 해. 느껴져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정을 볼 때 네. 손님의 자산 규모 나오나요? 근데 규모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는 보이지. 땅이 엄청 많네. 네. 그냥 그렇게만 보이지. 돈이 뭐 몇십억, 몇백억이라고 보이진 않아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돈이 엄청 많네. 그러니까 그러죠. 셈이 안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냥 돈이 많아서. 그러니까 집도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고 땅도 좀, 그러니까 땅이 좀 많은 게, 돈은 없어도 왜 땅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왜 현금 부자냐, 땅 부자냐, 뭐 그런 거 차이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지. 엄마는 갖고 있는 현금은 없는데 땅이 엄청 많네. 이제 그렇게는 보이죠. 어느 윤가가 나오네요. 그죠. 땅이 많아서 그 땅 팔면 돈 되겠네. 지금 돈이 없어도. 집이 좀 비싼 집이 많아서 나중에 이걸로 뭐 이렇게 하는, 나중에 돈이 되겠네, 그런 거. 실제 선생님께 만나본 부자들. 돈 많은 엄마 아빠들. 네. 쉽게 얘기하면 기운이나 뭐 인성이나 이런 건 어떨까? 근데 나는 거의 다 좀 착했어요. 인성적인 부분에서는.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저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 돈 많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오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. 근데 오히려 없는데 돈 있어 보여라는 분들은 있어도 알죠? 없는데 막 비싼 가방 이렇게 딱 끼고 약간 그런 분들은 있었어도 저거는 봐도 빈껍데기다. 그랬어도 왜 진짜 막 있는 분들은 와도 있는 티가 안 나요. 알죠? 그 사람이 비싼 옷 입고도 상표 없는 거 입고 온다고. 진짜 부자는 왜 뭐 구찌 뭐 이런 거 안 입고 왜 상표 없는 거 기본 입고 댕긴 다음에 진짜 부자는 그런 거 있더라며 있다고 하더라고. 근데 또 봤지. 근데 티가 안 나. 그리고 되게 말을, 아, 그런 교육을 받는가? 말을 되게 예쁘게 해. 아, 맞아요. 천천히 해. 느껴져. 천천히 굉장히 여유가 있고 급하지가 않아. 왜? 급할 필요가 없거든. 근데 사람들은 그건 왜 점집 오냐라고 하잖아. 금전적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점집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거지. 뭐 자식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언제 결혼할까, 누구 만나는데 괜찮아,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지. 뭐 사위 안 됩니다, 그런 데 오는 분들은 아닌 거야. 왜 돈이 많은데 돈은 더 풀리 뭐 그런 게 아니라 막 우리 아들이 뭐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동해도 괜찮을까요? 뭐 이사를 뭐 여자친구랑 뭐 몇 년 만나는데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괜찮, 막 그런 느낌? 근데 그런 거 오는 거지. 막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. 그리고 고급스러운 냄새 난다. 그 말 알 수 있을라나? 그 뭔지 알아요? 그 선생님 무당이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 있어. 이번에 옮겼는데 그 딱 들었는데 어머 언니 이번에 샵 옮긴 데도 너무 좋은데 백화점 냄새가 나요. 내가 그랬어요. 근데 그 백화점 냄새라고 하면 알아듣는 분들 알아들어. 고급스러운 냄새. 그 위 있잖아. 1층 딱 들어가면 되게 고급스러운 화장품 냄새 약간 이래 분내라고 하죠. 살짝 나잖아. 알죠? 그런 느낌. 2층, 3층 올라가면 옷매장은 안 나는데 1층에만 나는 그런 막 냄새 있잖아. 향기 있죠.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. 바람이 싹 불면서 아 나. 아, 이 엄마는 좀 왜 그런 거 있잖아. 좀 아 꼭 돈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품격이 좋은 건 아닙니다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좀, 야, 그거는 돈하고 상관없이, 아, 좀 이렇게 인격이 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. 격이 높은 분. 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느껴질 때 있어요. 그거는 진짜 나이 많은 할머니가 들어와도 느껴질 때 있어요. 다른 거야. 이거는 돈 많고 다른 건 있어. 근데 딱 있으면은, 오히려 저는 아까 주제가 돈 많은 거였잖아.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되게 부드럽고 여유도 있고 달라. 근데 돈 많아서 확 또 쓸데없이 쓰는 분들도 아니야. 보면은 딱 필요할 때 쓰고. 근데 나는 왔을 때 오히려 상담하기도 편해요. 왜? 받아들이는 게 달라. 왜? 마음을 오픈해 놓고 오거든요. 이거 잘 맞추나 보자. 이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그거는 맞고요.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아 그래요?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,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.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. 그러면 되게 편한 거야, 내 마음도. 근데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왔을 때 전화로 나오는 거네요. 전화로는 우리가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. 목소리에 떨림이 있어요. 그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고
즐거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있고 나도 인간이지라 그 세 가지 감정이 다 들어 상담을 할 때. 근데 부러울 때도 많아요, 솔직하게. 저는 어떤 기운이에요, 선생님? 1번, 2번, 3번이면 1번 좀 힘들다, 2번 자수성가, 3번을 돈 많다잖아요. 2번에서 아직 좀 부족해요. 아직 멀었어요.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? 글쎄요. 아직 2번에서 한참 더 가야 돼. 좀 더 가야 돼.